저번에서 남편인 태아와 사별한 후 계안에게 보쌈을 당하고 우물가에 목숨마저 잃어버린 연우. 그런 하나밖에 없는 딸의 사망 소식을 접한 연우의 부모님은 통곡하게 되고 우물 속에 빠진 연우는 무언가에 끌림과 함께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엉망인데 알아볼 수 없다지 않소? 제가 보면 압니다! 애미니까! 우리 여두가 이리 허망하게 갈 아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말이라도 제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여름 아니에요. 태아는 물속에서 잠시 기절한 연우를 구하게 되고 그런 연우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조선을 맞이하게 된다. 연우야. 서광이. 살아계셨어, 서방님. 이것 좀 나아요. 괜찮으신가? 뭐지? 꿈인가? 아니요, 분명 우물에 빠져... 미쳤거나 다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꿈은 아니야. 여기가 저승. 서방님 모습도 좀 이상해. 짧은 머리며 처음 보는 옷하며. 여기가 저승이라고. 미쳤는데 여기가 저승이라고. 머리까지 다친 모양입니다. 알아. 내는 UK. 태아와 연우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신랑이라 할 동안 그 시각 태아의 할아버지인 강 회장은 아까 커플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었다. 회장님 도착하셨다는데요. 디저트 좀 드시고 올라오신다고. 어떡하죠? 서방님은 나를 기억하지도 못해.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고 싶다고. 맛있다. 집에 가고 싶습니까? 그럼 도와줄게요. 대신 내 신부가 돼줄 수 있습니까? 혹 혼인하셨습니까?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꼭 그 사람으로 태어날 테니 다시 만나러 와주겠습니까? 그럼 그땐 그대도 날 봐주겠지요. 잊지 말고 꼭 오셔야 합니다. 저분이 염라대왕이십니까? 내가 이깁니다. 그 염라대왕. 그니까 그쪽은 걱정 마요. 내가 옆에 있을 테니까. 내가 이깁니다. 그 염라대왕도. 그러니 걱정 마세요. 그 대신 밖에 그 염라대왕하고 비슷한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든 그쪽은 그냥 웃어요. 대답은 내가 할게요. 그리고 그쪽도 혼란스러운 거 아는데 조금만 참아요. 금방 끝날 겁니다. 그쪽이 아니라 연우입니다. 박연우. 연우. 제 이름입니다. 난 강태아예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태아. 태아라고 합니다. 강태아. 태아. 강태아. 가죠, 박연우 씨. 신랑 신부 입장! 그렇게 태아는 할아버지의 수술을 위해 가짜 결혼을 하게 되고, 반면 연우는 조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게 박하 커플은 전생과 현생에서 결혼식을 두 번이나 올리는 셈이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아오던 두 사람이 이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영원히 함께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서약합니다. 서약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랑 신부의 키스 타임입니다. 키스 해, 키스 해, 키스 해, 키스 해, 키스 해, 키스 해. 일단 숨 좀 참죠. 숨이요? 옛 조선에서도 입맞춤을 해본 적이 없는 연우와 태아는 새 조선에서 꿈에서조차 생각할 수 없었던 엄지키스를 하게 되는데,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소. 사기꾼 같던 당신을 내가 좋아하게 될 줄은. 내 거 합시다, 강태아 씨. 초코보다 더 아껴주겠소. 새로운 조선으로 오게 된 연우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과 연우의 말과 행동에 이상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태아. 과연 이 바깥 커플의 좌충우돌 로맨스 케미는 다음 화에서는 또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